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어. 저희 애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불러다 놓고 저희 재산을 다 까서 예. 공개를 해주고 아. 아빠 재산 이렇다. 근데 걔가 이제 그때부터 아빠처럼 유학을 가겠다고 그래서 예. 아빠가 너를 유학을 보내줄 수도 있고 어. 나중에 네가 집을 얻을 때 도움을 줄 수도 있는데 어. 둘 다는 못한다. 아. 그러니까 네가 선택을 해라. 어. 뭐 아빠가 둘 다 해주고 싶으나 아버지는 네가 이거 봐라. 지금 수입 뻔하고 이렇게 돼서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한다. 아버지가 무리해서 하면 나중에 네가 아빠 엄마 딛고 살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애가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네. 알겠다 그러고 가더라고요. 예. 그때부터 이제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열심히 했는데 사실 한 시간 후에 잠깐 찾아왔습니다. 예. 아빠가 좀 더 열심히 벌면 안 되냐. 2% 그래 그래. 솔직히 그래서 부모가 좀 더 열심히 버는 아빠가 아빠가 좀 노력은 해보겠는데 아빠가 네. 교수라서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긴 했는데 그때 보니까 이제 저희 애도 이제 뻔한 거죠 뻗을 네. 자리가 발 뻗을 자리가 그래서 좀 열심히 한 것을 네. 그때부터 열심히 좀 현명하네 네. 그래 그래 진짜 현명한 그럼요 애들이 뭘 벌어야 얼마나 봅니까 제가 아는 좀 부유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약간 부동산 같은 걸 많이 갖고 계시고 그랬는데 예. 그분 아드님이 이제 그 중학생 때 물어봤대요 네. 아버지 저 우리 학교 운동장만한 땅이 있으시냐 그래서 아버지가 부동산 저쪽 하는데 당연히 그 정도는 있다. 그랬더니 내일부터 학교 안 가겠다. 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늘 담임 선생님이 창밖에 운동장을 쳐다보다가 한숨 푹 쉬시더니 네. 내가 저 운동장만한 땅 있으면 당장 선생 때려치고 놀 텐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깨달음을 얻은 게 아니,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나는 왜 지금 와서 공부를 하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화가 나셔서 예. 너는 한 푼도 안 줄 거다. 라고 그날 이제 선언을 아주 강하게 그래. 하셨다. 근데 이런 말씀으로 보면 예. 그 이제 가난한 집 아이들이 공부를 할 인센티브가 더 있고 또 하기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 더 잘할 것 같은데 또 요즘에는 왜 부잣집 애들이 좋은 대학 간다는 건 왜 그런 겁니까 그럼? 그거 제가 안 봤지만 김현철 교수님이 설명하지 않았나요? 그게 유전적 요인이 되게 커요. 유전적 요인? 네. 그 되게 재밌는 결과가 있는데 예. 미국에서 한번 돌려봤는데 텔레비전 대수가 많은 집일수록 애들이 대학을 잘 갔습니다. 이야, 말도 안 돼. 올라요. 왜? 그게 무슨 관계예요? 집이 부유하다. 텔레비전을 집이 애들 다 보면 거기서 많이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아, 거실에도 텔레비, 예, 예. 화장실에도 텔레비, 좌우로 하면 또 텔레비. 그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머리가 좋으셔서 예. 돈이 많으시니까 텔레비전도 많이 사시고 그 아버지 어머니 유전자를 받아서 애가 대학을 잘 간다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게 뭐에 놓고 돌리냐에 따라서 이게 예. 그 마크 트웨인이 예. 세상에 세 가지 거짓말이 있는데 그냥 거짓말, 새빵갈 거짓말, 제일 안 좋은 통계를 이용한 거짓말이라는 얘기가 예. 있는데 예. 그걸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 그래서 좀 유전적 요인이 좀 크다. 강하다. 그럼 뭐뭘 해도 안 되겠네 그냥 알아서 될 사람은 알아서 되고 그러니까 딸들이 공부 되면, 못하는 거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니 왜 그렇다 쳐집니다 아니 왜 딸은 딸은 아빠 닮고 아들은 엄마 닮는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와 그 내 책임이네 내 책임이야 그 뭐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예 예. 네. 그 투반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요? 그 애가 이제 공부를 안 하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재산을 안 물려주겠다고 선언했는데 예. 그 다음 날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 집에서? 네. 뭐가? 아버지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보니까 예. 누가 콜택시를 그 블랙으로 불러놓은 거예요. 파워 블랙으로. 오. 누가 불렀지? 중학교생 아들이 딱 그걸 타고 학교에 가는 거예요. 지가 불러서 지가 탄 거니까? 네. 집에 올 때도 카카오 블랙을 딱 타고. 오. 그래서 너 지금 미친 거 아니냐 중학생이 그랬더니 아버지 재산 어차피 돌아가시면 만져보지 못할 거 살아계실 때 실컷 싸버립니다 야, 그랬다는 진짜 거죠. 현실적이다 네. 와, 그래서 그러네. 자녀 교육에는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것이 좋지 않다, 좋지 않다. 방법이 없다 돈이 아버지가 돈이 많으면 그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네 네 돈이 너무 많으신가 봅니다. 아, 두 분은 좀 특히 아빠가 좀 더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또 재밌는 얘기. 예. 아, 오늘 뭐 하나하나가 다 재밌네. 네. 뭐 게임 이론, 경제학 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예. 저희 집안 얘기만 너무 하니까. 네, 네. 나중에 네. 또 기회 되면 하고요. 좋습니다. 네. 아, 요거를 한번 띄워 볼까요? 예, 예. 공포 영화인데요? 예. 보셨습니까? 주원하고 착신아리. 아, 네. 저는 저런 거 정말 싫어해 가지고요. 착신아리는 보다가 말았던 기억이 있긴 한데. 아, 그 왜요? 모르겠어요. 내가 왜 보다 말았지? 아무튼 공포 영화를 좀 안 좋아하시는. 저는 무서워합니다. 공포 영화를 매우. 보다가 딴 약속 있는 걸 깜빡하고 보다가 너 재미 없으셨군요. 안 무서워서. 예, 예. 안 무서워서 재미 없으셨군요. 네. 예. 근데 저는 공포 영화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좋아하는 편이세요? 예, 좋아하는 예. 편인데 예. 요거보다 한층 더 저는 이제 요거랑 링 이런 게 좀 무서웠는데 예. 저한테 더 공포스러운 영화가 바로 그 다음 영화입니다. 아 스타워즈 스타트랙. 왜요? 이게 왜 공포 영화입니까? 안 무서우세요? 이거 보시면 스타워즈. 네. 아니요, 저 왜 무서워요? 스타트랙. 여기 그 저랑 비슷한 인물이니까 추바카라는 이름의 저 서복숭이 아시죠? 예. 그 옆에가 레아 공주입니다. 예. 예. 네. 레아 공주와 추바카가 대화를 어떻게 할까요? 추바카가 이렇게 합니다. 네. 그럼 레아 공주가 아 벌써 자려고 공부 좀 더 해야죠. 아 그래 그럼 피곤하면 자라. 그 어떻게 알아듣죠 레아 공주가? 추박한 말을? 추박한 또 레아 공주 말을 어떻게 알아듣죠? 뭐 듣고 보니 그렇긴 한데 영화니까 그냥 그 그러려니 하고 봤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70년대 저 영화 나왔을 때 뭐 아유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요새는 구글 번역기도 나오고. 예. 제가 이 영화를 본 게 98년도 박사 받자마자 저 영화를 딱 봤는데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요? 왜일까요? 그러니까 거기 나중에 영화를 자세히 보면 끝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유니버설 트랜슬레이터라는 게 나중에 발명된대요. 아. 만능 통역기가. 아. 그래서 그걸 딱 이렇게 붙이고 있으면 어느 말을 하더라도 외계인의 말도 다 알아듣고 지구인은 당연히 알아듣고 그런 기능이 생긴다는 거죠. 예. 또 하나 뭐냐면 이제 레아 공주가 홀로그램으로 나타나서 오비원 카누비 도와주세요 이런 그 장면이 네. 있습니다. 네. 그 홀로그램하고 만능 통역기가 결합했을 경우 무슨 일이 생길까인데 그 다음 지금 저보러 뭐 대한민국 사실은 예. 예. 뭐 연세대가 뭐 동아시아의 하버드라고 하셨지만 네. 하버드 교수님들 제 지도 교수님들 네. 에릭 메스킨 교수님 2007년도에 노벨상 받으셨고요. 저분이 지도 교수님이에요? 예. 네.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분 원래 젊으셨는데 저 가르치시다가 학상 늘리셨어요. 네. 예. 그 옆에 이제 푸덴버그 교수님 MIT로 지금 가셔서 MIT 교수님이신데. 네. 예. 솔직히 말씀하시면 제가 있는 게 낫겠어요. 저 두 분이 여기 와 있는 게 낫겠습니까? 저 두 분이 낫죠. 당키. 왜 근데 안 부르세요? 저분 두 분요? 영어로 네. 영어로 하니까. 그렇지. 아, 영어로 하는 거. 또 저분 네. 그러면 얼마 들까요? 멀다. 비싸죠. 비쌉니까? 네. 저 노벨상 받으신 분은요. 제가 네. 10년 전이지만 하루 강연료가 2만 달러. 네. 그리고 거기에 그 1등석 비행기 표하고 5성급 호텔비는 따로입니다. 와. 네. 참고로 저는 지금 액수는 그 그냥 택시비 정도 갖고 왔고요. 예, 네. 끝나면 저기 저 예. 예. 마포에 있는 저희 집에 연세대 근처 가서 자고 예. 네. 올 때도 그냥 제가 알아서 왔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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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한국말도 잘하고요. 예. 네. 아니 뭐 저도 당연히 왜냐면 저도 저희 지도 교수님이 저보다 천배 만배 뛰어나신 건 뭐 제가 그럼요. 제가 뭐 경제학 가르치는 저분이 한숨 푹 쉬면서 그렇죠. 네가 뭘 안다고 어디 가서 떠들고 다니냐 그러지 할 말이 없죠 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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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멀리 살고 계시고 그다음에 한국어를 못 하셔서 제가 이제 이런 영광스럽게 상품에 출연도 하고 네. 그런데 유니버설 트랜슬레이터고 홀로그램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보스턴에 앉아서 그러네. 강요하시는데 여기 홀로그램으로 떠서 진짜 있는 것 같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한국말로 들고 한국말로 다 영어로 들고 그러면 저분들이 전 세계의 경제학 특강을 다 혼자 싹쓸이 하시고 예.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출연도 아하. 힘드시면 녹화를 아하.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겠네요. 그래갖고 전 세계의 경제 원론 강의를 저분 둘이 다 틀어놓고 하시면 저는 어렵게 30년 공부해서 박사학위 받았는데 바로 시들시자가 된다. 그러네. 그런 그 공포심에 떨었죠. 예. 그래서 이게 그 저는 98년부터 박사학위 받은 날부터 아, 이거 발명되면 안 되는데. 안 된다. 안 되는데. 진짜 위험한 거다 이거. 예, 예, 예. 소수가 싹쓸이 너무 통신이 발달하면
소수가 싹쓸이할 수 있다. 그게 EBS 무슨 교육 방송 때문에 전국의 우리 저 학원 선생님들 다 망하고 일타 강사들만 몇 명 살아남아서 석권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하네요. 근데 학생들은 되게 행복하지. 싼 값에 아, 일타 강사들한테 배울 수 있으니까. 네. 벌벌벌벌 떨었는데 그래도 25년 견뎠고 네. 이제 저는 10년만 더 견디면 퇴직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결혼할 때 약속을 했죠 와이프가. 네.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냐 했더니 와이프가 걱정 마라. 가서 저기 한전 발전기 부숴갖고 도란스 내리면 예. 다 끝난다. 그래서 좀 이게 전투력 있는 그런 와이프로 제가 또 결혼을 할 때 고려 사항 중에 하나였다라는 예. 겁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로 예. 그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 떵떵거리고 이렇게 사는 것도 전 세계 랭킹으로 보면 사실은 저는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어로 경제학을 강의할 수 있는 사람 숫자가 적은 거예요. 저희 그게 독점적 독점의 힘이라고 그러는데 네. 모노폴리 파워. 예. 그래서 이 독점을 하면 안 좋다 안 좋다 경제학 교과서 가르치지만 네. 인생의 모든 낙은 경제학자 관점에서 독점에서 나옵니다. 꿀 빠는 거죠.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 그러니까 좋고. 일한 만큼 번다? 아주 힘들어요. 그건. 맞습니다. 조금이라고 많이 벌어야지 그게 인생이 이제 아주 그 즐겁고 살만한 인생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럼 조금이라고 어떻게 많이 남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소수여야 된다라는 예.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누가 뭐라고 뭐라고 해도 지금 대학을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로스쿨 가 있고 예. 이과 애들은 다 의대 가 있습니다. 예. 그럼 왜 공대나 이런 데는 뭐 저는 뭐 경제과를 내세우지 않겠지만 공대에서 로봇 만들고 우주선 발사하고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예. 근데 저 의사나 변호사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그분들은 왜 대접을 못 받을까요? 왜 그분들보다는 의대에서 뽑아준다면 다 지방 의대라도 다 갈까요? 로봇은 신기할 뿐이지 사람들이 돈을 내지 않는데 지금 여기 올 때 차 타고 오셨고 네. 비행기 타시잖아요. 이거 다 공학도가 만드는데 국가 공학도가 만든 거죠. 지금 저는 뭐 아직 젊어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큰 신세 진 적은 없지만 매일 매일 핸드폰 쓰고 자동차 그렇죠. 타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네. 근데 혹시 뭐 두 분은 부유하신가? 저는 한국산 자동차밖에 안 탔는데 네. 제일 궁금한 게 일제 자동차 타시는 분은 일본어를 잘 하셔야 되잖아요. BMW나 벤츠 타시는 분은 독일어가 유창하셔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또 타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예. 그래서 되게 이상했어요. 그럼 그다음에 아이폰 저는 갤럭시 쓰는데 아이폰 쓰면 영어로 통화해야 되잖아요. 예. 그 뭐냐면 예. 공학도가 만드는 공산품이라는 거는 그게 전 세계적인 경쟁에 노출돼 있어. 아~ 한국에서 내가 핸드폰 그렇구나. 제일 잘 만들어봐야 소용이 그렇구나. 없어요. 왜?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만든 핸드폰 쓰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거였어요. 그러네. 근데 의사하고 변호사는 다르군요. 의사 그러니까 변호사. 우리나라 의사는 하버드 의사하고 예. 경쟁할 일이 눈꼽만큼도 없지만 우리나라의 전기차 만드는 사람은 테슬라하고 일론 머스크랑 경쟁해야 되니까 그러네. 특히 이제 이공계 제조업은 전 세계 1등이랑 경쟁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게 사법고시하고 의사시험이 있는데 예. 한문이 많이 섞이는 한글로 나오기 때문에 예. 외국에 아무리 뛰어난 의사 선생님도 시험 못 보죠. 예, 의사 면허를 딸 수가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더군다나 로스쿨 나와야 되니까 요새는 더 힘들어지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제 하버드에서 예. 그 하버드 의대 교수님의 진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예. 보건소에 갔는데 하버드 의대 교수님이 보건소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야, 야 대한민국 동네에서 그냥 뭐 어디 뭐 어디 나오셨는지 모르시는 분 그냥 이렇게 줄 쭉 세워갖고 하는데 이 진짜 딱 갔는데 영어로 어디가 아프냐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혹시 영어로 네. 배가 살살 땡긴다. 저는 하버드를 갔지만 예. 영어 표현을 몰라. 스토머게 이크. 어느 날 가니까 막 쿡쿡 쑤셔요. 예. 스토머게 이크. 머리가 뽀개지듯 아프다. 헤드에이크. 머리가 띵하다. 헤드에이크. 그러니까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이게 하버드 의대 선생님이라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언어하고 문화도 맞아야 되고 예. 면허도 없으니까 이건 완전히 국제 경쟁에서 보호받는 직종이 의사로 봅니다. 마치 우유랑 비슷하군요. 우유.
그럼. 우유도 해외 덴마크에서 어마어마하게 품질 좋고 맛있는 우유가 있지만 있어봐야. 한국으로 수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연세우유가 짱 먹는 거 아닌가. 솔직히 연세우유가 먹기 글로벌리 저단 말씀 드리면 아닙니다. 이제 만능통역기 나오면 뭐하러 이거 보고 있어. 영국이나 저 프랑스에 재미있는 유튜브 많습니다. 긴장되시죠? 긴장되시죠? 그러네. 그러네. 그래서 저희가 그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네, 저도 그렇고.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그 미국의 예일대학 유명한 제일 잘하시는 그 로스쿨 교수님이 예. 일부러 우리 이 대표님을 위해서 사법고시 패스하셔갖고 변론을 네. 맡아주시기로 했어요. 그게 과연 유리할까? 아니면은 그냥 서초동 김 변호사님이 유리할까? 서초동 김 변호사님이 말도 통하고 낫지. 그렇지. 큰일 나. 한국어 다 배우셨어요. 한국어 다 배우셨어요. 다 배우셨어요. 사법고시 통과하셨어요. 3자 우리나라 사법고시를? 네. 한국말도 잘하고? 네. 그럼 그분이 낫겠죠. 전 아닙니다. 그분이 스카이 안 나오셨잖아요. 만약에 예일대 나왔다고 해서 판사님이 뭐라고 그러는데 아 판사님 요새 좀 세계적인 시슈가 이미 그거는 20년 전 이야기고 요즘은 좀 판결이 이렇게 나옵니다. 판사님이 너 잘났다. 유죄. 아 그러시지 않겠지만 근데 여기 김 변호사는 그 판사님 저기 후배고, 대학교 후배고, 고등학교 후배고 이러면 아 그냥 김 변호사님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서비스업이라는 것이 예. 인간관계로 하는 것이 사실은 예전에 보면은 저희가 서비스업이 한 십몇 프로밖에 안 됐어요. 60년대 다 농업하고 공업을 했다가 지금은 거의 80%가 서비스업입니다. 네. 저희 나라가 농공업에 거의 종사를 안 하세요. 예. 근데 왜 그러냐? 서비스업이 좋아서가 아니라 다른 쪽은 자꾸 기계가 야금야금 먹어가는데 네.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하는 그것만 남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인터넷 생기고 아이폰 생기고 하면서 예. 얘네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전화로 이제 그거 다 안내해 주던 게 자동 응답기로 변하고 톡톡톡톡 치면 예약이 전에는 다 여행사에서 누가 받아서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대하는 이 3차 산업 서비스업조차 예. 사람들이 밀려나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우리에는 뭘 시키나라고 하는 게 메이크 센스한 게 여태까지는 그래 공업하고 농업 포기하면 다 3차 산업 서비스업은 돼. 예. 여기는 기계가 못 들어왔는데 이제 기계가 여기까지 들어오고 있다. 야, 그러면 의대 가고 로스쿨 가는 게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군요. 매우 네, 교수도 그래서 저게 한 거고. 예. 왜냐면 제가 그 사실은 대학교 때 뭐 하나 본 게 있어요. 프린스턴 예. 교수님이 쓴 건데 공장에 가보면 옛날에 막 200명이 만들던 거 지금 한 2명이 기계 누르면 막 생산이 된다. 근데 지금부터 막 르네상스 저기 중세시대로 가봐도 어떤 교수가 그 학생이 30명 듣고 가르쳤는데 지금 나도 프린스턴에 30명 듣고 가르친다. 예. 이 서비스업은 이게 영원하다. 생산력이 늘지도 않지만 이거는 대량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이 영원히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아 요거다. 나도 선생을 하자라고 했는데 아 이거 유니버설 트랜슬레이터하고 홀로그램 나오면서 저도 진짜 시급해갖고 네, 긴장을 했는데 야. 다행히. 아직은. 근데 이게 멀진 않은 것 같다. 멀지 않은 것 같다. 네, 저도 기술의 출판... 발전에 따라서. 네. 아, 저도 좀 우리나라 출판사 최근에 한번 가봤더니 그 직원의 3분의 2가 코딩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예. 책 편집하시는 분이 아니라. 3차원 홀로그램 그 애들 동화책 만들고 계신데. 예. 저게 이제 대학으로 오면 난 잘렸다. 근데 이제 와.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것도 있네요. 그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게 지역적 한계 뭐 등등 다양한 것 때문에 본의 아니게 보호를 받다 보니까 그 뭔가 혁신도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10년 전 변호사나 지금 변호사나 다 그게 그거고 다 그런 건데 뭔가 글로벌 경쟁에 노출된 그 업종들은 그쵸. 엄청나게 그쵸. 매번 혁신을 그쵸. 하는 이유가 그 비자발적인 혁신이겠으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건 그러네요, 그러네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 그 네. 아이폰이랑 맨날 경쟁하려고 그래봐 얼마나 힘들어 뭐가 만들었는데 그럼 우리는 그럼 우리는 만약 그럼 다시 태어나면 예. 글로벌 경쟁에 노출된 업종으로는 가면 안 되는 거고 그죠 그러나 나 말고 다른 국민들은 글로벌 그 경쟁에 노출된 업을 해야
계속 혁신이 일어나서 그 혁신이 나한테 올 때 결론이 사람 다리 결론이 왜 아니 남이 잘 되는 걸 막으세요. 본인이 잘 되면 되지. 아 그건 좀 저는 그렇게는 야, 나 남까지 걱정하시는 거예요. 나만 더 평안하고 하고 네. 어? 나가 잘 되면 되지. 나는 못 되라는 남들은 다 삼성전자 가야 되는 겁니다. 서울대가 교육을 좀 잘못시키는 게 이런 데서 드러난다. 이런 생각이 좀. 근데 그거 있어요. 앞으로 살아남을 게 어떤 건 어떤 직종이 살아남을지 이런 뭐 홀로그램 뭐 인공지능 이런 거 판이 치는 다 남았고 막 예, 사람 기계로 대체할 수 없는 근데 그런 게 어디냐는 거죠. 홀로그램 인공지능 다 나오면 교수님들 다 대체되고 많은 사람들은 제일 똑똑한 애만 살아남을 거다 그 인공지능을 조정할 수 있는 애만 살아남을 거다 예. 근데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 따르면 그렇지가 않아요. 사장님이 계신데 똑똑한 애를 원하시겠어요? 사장님이 원하시는 거는 똑똑한 직원을 많이 두는 걸까요? 어떤 사장 여기 두 분이 대표시니까 어떤 너무 직원을 고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대신 일 시키려고. 그렇죠. 네. 일 시켜서 뭐 하시려고? 나는 일 안 하고 돈은 벌라고. 돈 벌려고 하죠. 예, 네. 돈 벌려고. 근데 아주 그냥 간단한 기계로 대체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사실은 제가 이거를 생활의 단일이라는 SBS 프로를 보다가 저거다라고 했는데 거기 어떤 분이 나오냐면 봉투 붙이는 사장님이 나오세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봉투를 디자인하는 것도 아니고 짜는 것도 아니고 네. 다 잘라진 봉투가 이렇게 평지로 오면 붙이기만 해요. 접어서 풀로 붙이는 것만 하시는 봉투 분인데 최종적으로 봉투 만드는 옛날에는 청계천에 그런 분들이 몇백 명이 계셨대요. 3, 400명이. 예. 네. 회사가 그런 회사가. 근데 지금은 두 개인가 세 개밖에 안 남고 예. 제가 그 거기에 딱 나오신 그분도 사장님인데 직원이 혼자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봉투 붙이는 건 되게 간단하잖아요. 기계가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살아남으셨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아직도 손으로 접어요? 네. 기계보다 더 빨라. 기계보다 기계 일거리가 끊이지 않아요. 하루 종일 접으세요. 근데 계속 손으로만 접으세요? 네. 근데 기계는 안 쓰시고? 기계는 아니, 그렇게 부유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분한테 조금만 이로 요거보다 조금 방에서 혼자 그분은 그럼 그분한테 일 맡기는 분들은 기계한테 맡겨도 되는데 기계보다 그분이 잘한다는 거잖아요. 잘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거기 비결이 나왔는데 이분은 다품종 소량 생산. 기계는 뭐니 뭐니 해도 결국 대량 생산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형태가 여러 가지 뭐 그 크리스마스 다가오는데 빵빵 소리 나는 이런 봉투다. 예. 이거는 한 500장밖에 안 하는데 기계로 그걸 하려면 코딩하는 사람이 와서 하루 종일 막 이렇게 조정하고 막 해야 돼. 이 사장님은 그냥 바로 얘기하고 바로 10분도 안 걸려요. 이게 10분이면 다 접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래에 살아남을 사람은 기계보다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기계보다 싼 사람이에요. 내가 기계보다 어떤 일을 싸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기계보다 어떻게 하면 싸게 하느냐? 기계가 못하는 뭔가 기계가 싸게는 못하는 공통적으로 못하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가 집안일을 해야 돼서 페인트칠을 하다가 마루를 쓸다가 그 다음에 빵에다가 잼을 바르고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어서 밥에다 올려주는 이런 기능을 가진 기계는 만들 수는 있는데 엄청 비싸죠. 그 기계는 뭐 진짜 예. 차라리 남편이 싸다. 그렇지. 그러면 그걸 사람이 하는 게 싸다.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기계로 하는 건 아주 싸요. 뭐 기계가 5천만 원짜리면 되는데 이분 연봉이 5천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바꾸겠냐는 거예요. 근데 아주 훌륭하신 회계사가 있어요. 예? 이분 연봉이 5억이야. 예? 그런 사람이 10명이 일하고 있어요. 이 회사에서. 근데 10억짜리 기계 하나 사면 절반을 쫓아낼 수 있어. 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쫓겨난다. 그럼 사람은 무슨 일이든 한 가지 일만 하면 안 되네요. 그래서 그분이 한 가지만 깊게 파서 전문가 되는 건 오히려 바보짓이야. 바보짓이네.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를 맡기기엔 뭐하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사람이 가장 로봇이 대체하기 힘든 게 머리가 아니라 ChatGPT가 지금 다 하잖아요. 경영자를 못 바꾸고 있어요. 경영자. 손. 손이 너무 다재다. 그러니까 하나는 나사조이는 건 기계 훨씬 잘하는데 나사조이고 색칠하고 그다음에 젓가락질하고 그다음에 마당 쓸고 이 손과 같은 그러니까 사람이 손으로 살아남는 것이 미래일 것 같다. 믹스 생각나요? 아유 그만.
그래서 큰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생존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저 지도 교수님이 이제 미시, 거시, 계량 다 가르칠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가끔 기계가 고장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젊고 자존심 있는 교수님은 너 미시 교수인데 오늘 거시 가르쳐라. 못합니다. 저는 저는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뭐든지 저는 저기 철학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총장님이 다 자르고 쟤 하나 남겨라. 그러면 기계 고장 난 날, 에러 난 날 네가 가서 땜빵하고 가끔 보면 저 한국 경제 가르쳐야 되는데 저분들도 한국 경제는 잘 모르시는데 그럼 네가 미시에서 한 주 한국 경제 거시 한국 경제 할 때 네가 아유 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까지 연대 교수로 마지막 연대 교수가 되는 것이 제 꿈이다. 이야. 중요하네. 어? 야, 미래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한 분야와 파는 가능한 다양한 일을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뭐 제 이론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기계보다 우수하려고 하지 말고 기계보다 싸게. 싸려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이 그러나 있습니다. 싸게 하면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거를 여러 개 할 수 있으면 그렇지 돼요. 그렇지 그럼 되네요. 그러니까 집에서 남편한테 오늘은 재활용 버리고 와라 내일은 당근하고 와라 그러면 도대체 내가 와 남편 보기를 와 그러지 말고 그게 이유야. 인공지능 남편으로 대체될 수가 있어요. 이유가 이유야. 그게 있는 이유. 그러네. 쓰레기도 버리고 청소도 하고 뭐 신발도 하고 나의 존재 가치가 다시 한 번 더 커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새로운 일이 닥칠 때마다 그렇지. 감사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말이 되나요? 말 됩니다. 오,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지금 시간이 다 됐나요? 거의 다 되긴 했는데 예, 말씀하십시오. 너무 그 우울할 건 없는 게 그 인류 역사상 우리 말고 이미 그 어떤 집단 전체가 좀 실업자가 됐던 그런 나라가 있어요. 로마 제국. 전투는 다 용병이었고요. 농사나 일은 다 노예가 있습니다. 로마 시민은 한 거라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콜레스온 가서 검사들 그거 구경하고 끝나면 황제가 목욕하고 황제가 빵 주면 와서 그 빵 먹고 일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을 했으면 콜로세움에 모여서 그렇게 구경을 할 수도 없었죠. 그렇죠. 그런데 뭐 다 노예가 일은 다 해주고 생산 다 해주고 빵도 구워주고 그 다음에 군인이 될 필요도 없어요. 그건 뭐 이렇게 욕심이 있는 몇 명만 장교가 되고 나머지는 그냥 대놈한 용병들이 싸우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로마 시민을 불쌍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용병하고 노예는 이제 인간이 하니까 그 인본주의 사상에 위배되지만 그걸 이제 기계가 맡아주면 인류 사회가 미래에 뭐 그렇게 직업이 없다고 암울할까? 그 어떤 좀 그 로마 시민 같은 우리가 콜레세움 가서 좀 이렇게 놀고 좀 3% 유튜브 좀 보고 이렇게 하면서 지낼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해도 다양한 걸 하는 게 좋겠네요. 나는 이게 사실은 한 분야만 파는 게 재밌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저것 다양하게 해보는 게 재밌는 거지. 그리고 기계보다 싸게 제공할 수도 있고 안 되면 기계가 해주는 걸로 부유하게 난 이것저것 하면서 놀고 아닙니까? 오늘 이 들으신 내용은 틀린 내용이니까요, 여러분. 한우물을 파시고 전문가가 되십시오. 우리 아들만, 우리 애만. 우리만 알아야지, 사람만. 다들 그러면. 나중에 제가 경쟁해야 되잖아요. 네, 틀리면 고소하지는 마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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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소리 하시네, 한수 교수님. 말도 안 됩니다. 한우물을 파시고, 네. 세계 1등이 되는. 공대로 가야 된다. 가야지. 공대로 가서 애플이라고 한번 겨뤄봐야지. 그렇지. 네.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연세대학교 한승우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바로 물러나고 다양한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